분량은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난 친구들에 대한 노래고요.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런 노래들을, 그런 얘기들을 노래 담아서. 노래는 또 가사마다 조금은 다르게 봄 같은 노래가 됐어요. 네. 뭐 계절이 또 변하듯이 지나가듯이 또 기억이 나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는 것 같아요.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는 이번 분양 작업을 마치고 나면 잠시 싱글 작업을 접고 그냥 신곡 작업에 좀 더 몰두할 생각이고요. 그 곡 작업과 맞물려서 저희의 여름 공연 이른 열대야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. 6월 말쯤에 시작할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6월 말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말 좋은 날일 것 같은 4월 24일 낮 12시에 저희 분양 발매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